강동구 어린이회관에서 올 한 해 실시해오고 있는 장애아 가족 심리 지원 프로그램. 숨놀이나 공원 나들이 등에 이은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요리 치료 교실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 치료라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아이들이랑 엄마랑 같이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만져보고 탐색해보고 잘라도 보고 주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용어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런 촉감이 민감하거나 둔감한 친구들이 그걸 만져보고 경험의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엄마랑도 아이들도 감각적으로 좀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증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카레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는데요. 질감을 느껴보고 향을 맡아보며 재료와 가까워집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이 집중력과 관찰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시간은 특히 엄마와 함께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줘 더욱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 그 소근육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향기나 이제 촉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빨간 건 이거는 사과. 사과와 케일을 손질해 샌드위치와 함께 먹을 건강한 과일 주스까지 직접 만들어내며 요리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연서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좋은데 요리를 하면 더 새로운 어휘도 많이 알게 되고 선생님이 또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채소를 이용해서 해주시니까 아이가 거부감 없이 나중에 시식할 때도 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장애 영유아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서로 간의 유대감도 높여주는 요리 치료 교실은 다음 달까지 4차례 이어집니다. TBS 리포트입니다.